예? 단어시요? 나중에 칠 거예요. 공부해 주시고요. 저 클래스 카드로는 시험 다들 치셨죠? 네. 오케이, 점수 개인톡으로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자 3과에 나올 단어들 여러분 이미 3과 뭐 본문까지 다 끝났죠? 네. 네. 자 먼저 명사를 쭉 봅니다. Article, Article 나오고요. Article은 셀 수가 있으니까 Articles라든지 An Article 이런 식으로 쓰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attleship 이런 걸 보고 Compound Word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뭐하고 뭐하고 합쳤죠? 그렇죠. Battle, 전투란 뜻의 Battle와 배란 뜻의 Ship을 합쳐서 Battleship 됐고요. 뭐 본문에 뭐 이거 캐럿과 관련된 거에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캐럿과 관련된 거에 나오네. 그렇죠? 네. 다 배웠으니까 뭐 이것까지 쓰고 그럽니까 그냥 배웠으니까 했으니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밤 폭탄이죠. 했으니까. 자 밤에서는 비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MB가 끝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 뭐 콤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컴 뭐 빛 빛질하다 이런 뜻이죠. 컴 뭐 클라임도 마찬가지고요. B가 뮤트 됩니다. 무음 됩니다. 밤은 본문에 어디에 나옵니까? 스피니치. 그렇죠. 스피니치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캐피탈. 수도, 대문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 뭐 다른 뜻도 살펴봤죠? 자본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자본, 자금. 오케이. 본문엔 뭐 캐피터 시티 뭐 오브 스피너치 이런 거 나오죠? 캐피터 시티 오브 스피너치가 뭐였더라? 크리스탈 시티. 어디에 있었더라? 텍사스. 그렇죠. 오, 열심히들 학교에서 공부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Capital City of Spinach. 거기에 누구의 뭐가 있죠? 스태츄가 있죠. 스태츄. 그렇죠. 빠빠이의 스태츄가 있죠. 오케이, Capital이라는 단어고요. 뭐 키보드에 보면 뭐 Caps라는 게 왼쪽에 보면 있죠. 탭 밑에. 그렇죠. 키보드에 보면 탭 키 밑에 Caps락이라고 있어요. Caps락. 이걸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대문자만 찍히죠. 됐습니까? 그때 캡스락 할 때 그 캐피털즈 락이란 말이야. 락에 보면은 뭐 키보드에 캡스락도 있고 그 다음에 넘락도 있죠. 넘락. 넘락. NUM. 넘락. 이거 누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키가 숫자만 찍히죠. 그렇죠? 그게 안 걸려 있을 때는 오른쪽 왼쪽 키 이런 거로 바뀌고요. 락을 걸어놓으면 그 키만 찍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캐럿 나오고요. 캐럿 셀 수 있는 명사고 그 다음에 cartoon, cartoonist도 나옵니다. 만화, 만화가 하고요. 뭐 cartoon에서는 얘가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발음 기호에 보면 위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찍힌 거 있죠? 여기에 점 있고 여기에 점 있고 이게 강세를 표시하는 겁니다. cartoon이라고 읽어야지 cartoon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cartoon, cartoonist.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뭐 characteristic 속에 보면 캐릭터가 보이고요. 캐릭터는 우리가 등장인물이라든지 또는 특성, 뭐 인격, 성격 뭐 이런 뜻으로 만나봤어요. characteristic 특성이고요. 같은 말은 feature가 있죠. feature 같은 말 이제 알아두셔야죠. feature, characteristic, 특성이란 뜻으로 같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ne dust. 자, fine dust에서 미세먼지인데 이 fine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할 때도 똑같이 생겼죠. 네. 그렇죠? 그때 fine의 뜻은 괜찮은, 좋은이란 뜻인데 이건 좋은 먼지가 아니에요. 네. fine의 뜻이 미세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먼지란 뜻이에요. fine dust. 좋은 먼지가 아니라는 거. fine의 다양한 뜻, 다양한 의미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세한이란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government가 나오죠. government. government는 우리 본문에 마찬가지 캐럿하고 관련된 글에서 나오죠. 뭐 British government가 뭐 했다? Made on fake article. 했죠? 네. 그렇죠?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블리시드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페이크 뉴스의 내용이 뭐예요? 당근 많이 먹어서. 그렇죠. 당근 많이 먹어서 뭐 어떻게 됐다? 시력이 그냥 시력이라기보다는 밤시력. 그렇죠. 야간 시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뻥쳤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대. 어떤 식으로 승리할 수 있었대? 시력이 좋아져 가지고. 독일 네. 비행기를 달 찾아서 격추할 수 있었다고 하죠. 사실은 시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레이더 시스템. 그렇죠. 레이더를 개발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government 정부 govern 통치하다라는 뜻이고요. 통치하다라는 뜻일 때 govern의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룰이 있죠. 룰 통치하다 rule govern 통치하다 government 정부 국가. 우리 이제 뭐야 민주주의는 몇 개의 권력을 분리시켜 놓죠? 세 개. 세 개의 권력을 분리시켜 놓죠? 뭐를 분리시켜 놓습니까?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맞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 거버먼트는 행정이죠. 행정. 네. 그렇죠? 거버먼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권력을 분리시켜놨죠. 예. 그 다음에 insect가 나오네. insect 뭐 곤충 벌레란 뜻이고요. 이게 본문에는 어떤 부분에 나옵니까? 토마토랑 관련된 거에 나오죠. 그렇죠? 다 배웠다며? 됐습니까? 헷갈립니까? 내용 쭉쭉 깨고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뭐 토마토랑 벌레랑 뭔 관계인데? 토마토가 벌레. 그렇죠. 으깨서 구석에다 놔두면 벌레들이 다 피한대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dnight 나오고요. 뭐 midnight 뭐 자정이니까 이것도 뭐 캐럿과 관련이 있는 뭔가 그래서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깜깜한 밤이니까. midnight.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을 땐 전치사 뭐 붙이죠? 그렇죠. at midnight이죠. at midnight. 그러면 언제 자정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midnight이랑 정확하게 12시간 차이가 나면은 그건 보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눈이라고 그러죠. 눈. 그럼 눈의 뜻은 뭐예요? 정오죠.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midnight은 밤 12시. 눈은 낮 12시. 그래서 오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후가. afternoon이 되는 거죠. 12시 이후에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nutrient, 영양소네요. 이건 뭐 본문에 어디 나오죠? 그렇죠. 스피니치에 관련된 거에 나오죠. 왜 스피니치에 관련된 거에 뉴트리언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피니치가 뉴트리언트가 많아. 뉴트리언트가 많아서. 뭘 보고 뉴트리언트가 많다고 그러죠? 에너지. 누가 뭘 먹잖아. 뽀빠이가 먹고. 그렇죠. 스피니치를 먹고 뭘 얻어요? 슈퍼 파워를 얻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구해요? 악당들. 악당들 구해줍니까? 올리브를 구하죠. 그렇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올리브고요. 거기 나온 빌런의 이름은 브루투스죠.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저 어릴 땐 많이 봤어요. 너무 옛날 만화죠. 네. 언제쯤 유행했어요? 1920년대 어느 동네에서 유행했어요? 미국 텍사스.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죠. 정신 차리시고요. 내용 뭐 개코도 하나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midnight, noon 서로 반대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nutrient 했고 그러면 nutrient 나온 김에 얘 명사니까 형용사형은 혹시 안 nutrients OUS죠. 영양이 풍부한 nutrients. 이 영양풀이 어디 나올 텐데? NUTRIOUS delicious 할 때처럼 OUS nutrients nourishing nutrients 영양풀이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른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영영프리 속 나오는 단어 다 하셨죠? 이거 영영프리 안 나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네, 방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고요. 마찬가지 캐러 탈 때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더. 마찬가지 캐러 탈 때 나온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가 좀 많네. 레이더. 명사 파트에는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나오고요. 그걸 이제 속이려고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죠. 페이크 아티클을 신문에다가 퍼블리시 했죠. 그 다음에 리서처. 연구원이고요. 뭐 연구원도 마찬가지 뭐 연구원들이 뭐 했겠어. 아, 연구원도 몇 번 나오더라, 그치? 뭐, 일단 뭐,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리서처는 레이더 시스템을 인벤티드 했을 거고, 그 이후로 캐럿 가지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한대죠? 네. 뭘 만들 수 있대요? 라이트한, 라이트한 매테리얼을 만들 수 있대죠? 아, 네. 그렇죠. 라이트 앤 스트롱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그걸로 뭐, 배럴쉽도 만들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매트리얼이 뭐였더라? 매트리얼 재료 원료 라는 뜻이죠. 매트리얼 왜 안 나와? 여기 명사 맞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리서처 나왔고 센서. 센서 감지기죠. 센서. 센서는 본문에 어디 나와요? 그렇죠. 스피니치에 나오죠. 그렇죠? 그 스피니치를 가지고 단순히 영양만 풍부한 게 아니고 스피니치 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디텍트 밤 하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스 오브 밤스를 찾아낼 수 있대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다가 센서를 단대요? 소일에. 그렇죠. 잎에다가 단대. 소일에다가 센서를 달아요. 잎에다 스피니치 잎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그렇죠. 그 안에 트레이스 프롬 밤스가 디텍트 되면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에 밤 묻혀 있다 이러면서. 화학 성분에 반응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금속 성분에 반응한다기보다는 화학 성분에 반응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센서 나오고요. 뭐 보니까 뭐 본문 내용 하나도 개코도 모르고 있는 것 같네. 다 했다더니. 오케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soil, 흙이고요. 같은 말은 earth죠. earth, soil. earth. earth는 물론 지구란 뜻도 있지만 흙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흙이란 뜻으로 뭐 dirt도 있습니다. dirt도 흙이란 뜻이에요. dirt. 흙. soil, earth, dirt. 근데 뭔가 이제 뭐 식물을 재배하고 자양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단어는 뭐가 제일 잘 어울리겠다? 소일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sore throat. sore의 뜻은 뭐예요? 형용사인데 쓰라린 아픈 이란 뜻이죠. sore 쓰라린 아픈. throat가 목구멍을 throat라고 그러죠. sore throat. 쓰라린 목. 목에 염증 생기면 쓰라리겠죠. sore throat. 침 삼키기 힘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피니치 와보이고요. 시금치. 그 다음에 스태츄. 뭐 스태츄 이거 어디 어느 부분에 스피니치에 나오죠? 네. 누구의 스태츄? 그렇죠. 스태츄 오브 빠빠이 나오죠. 맞습니까? Even built 이러죠. Even built a statue of 빠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빠빠이 조각상까지 만들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stomach ache 뭐 합쳐진 말이죠. stomach 하면 뭐 위장이나 배란 뜻이고 ache가 붙으면 통증이란 뜻의 명사죠. ache 뭐 ch가 크 소리를 나고 보통 ch는 취 소리 나는데 여기 있는 전부 다 크 소리.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복부 배 뭐 위장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nlight 뭐 태양빛이겠죠. 이것도 아까 battleship하고 비슷한 단어죠. battleship은 battle과 ship이 합쳐지고 sunlight는 sun과 light가 합쳐진 말이죠. 이런 걸 보고 compound word라고 합니다. 합쳐진 단어. 그 다음에 뭐 radar system 할 때 나오고요. 뭐 trace of bombs 이렇게 나오죠. trace of bombs. 그래서 폭탄의 자취 traces of bombs라고 아마 본문에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vision. vision 앞에 뭐 붙여서 본문에 나오죠. 무슨 vision? night vision. night vision. 됐습니까? OK.
비타민 A는 비타민 A 결핍은 학교에서 한 거 아니야? 이거 중3쯤 됐으니 다 지나간 거 아니야? 비타민 D 결핍은 D 결핍은 구루병이죠, 구루병. 다 했는 거 아니야? 알죠. 비타민 그 구루병이 증상이 뭔데? 왜 등이 굽어요? 뼈가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비타민 C 결핍은 잇몸에서 피가 나죠. 괴혈병. 괴혈병. 그 다음에 비타민 A 결핍은 야맹증이자 야맹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캐럿에 뭐가 많아서 비타민 A가 많아서 야맹증을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지식들이 슬슬 필요해집니다.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식.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과학 시간, 사회 시간에 배운 건 상식이야, 상식. 오케이. 그, 겨울에 하자. 겨울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일단 뭐라고 불러?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뭐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뭐라고 불러요? 영서, 영동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영남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영남 들어봤어요. 영동 지방이라 그러죠. 태백산맥 오른쪽 동해바다 쪽을 영동이라 그러죠. 거기에 겨울철에 온도가 기온이 영서 지방보다 더 높죠. 네. 그렇죠. 이건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왜 그렇죠 근데? 해류의 영향이죠. 네. 난류의 영향이 난류의 영향.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케이, 상식 좀 쌓으세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명사들이었고요. 매트리얼은 안 나오네, 끝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 어떤 시와 어찌십니다. healthy, 건강한도 되고요. 그냥 건강에 좋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healthy food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뜻이겠죠. healthy, 명사형은 health인 건 다 아시죠. y 빼고, 보통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rain, rainy, 뭐 fog, foggy, cloud, cloudy 이런 것들, sun, sunny 이런 것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 붙여서 형용사 됐고요. 그 다음에 poisonous, 독성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명사형은 poison입니다. 이거 우리 본문에 어디 나오죠? 토마토 관련돼서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토마토가 poisonous 한 vegetable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는다는 얘기를 나오죠.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를 먹어 치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people이 expected 했었죠. 그렇죠. 누가 뭐 할 것을 him to die 할 것을. 그렇죠.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오형식. 됐습니까? poisonous, poison. 독성이 있는 독, 형용사 명사 관계고요. rich, rich 하면 뭐 여러분들 뭐 부유한 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보는데 풍부한 이란 뜻이고요. 실제 문장 속에 사용될 때는 뭐 비타민 A가 풍부한 할 때 rich in vitamin A. 그래서 전치사 뭘 붙인다? in을 붙입니다. rich in protein. rich in protein 하면 뭐예요? rich in protein. rich in protein. 단백질, 단백질. rich in protein, 단백질이 풍부한. 뭐 rich in mineral,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미네랄이 풍부한. rich in vitamin C, rich, 뭐 oranges are rich in vitamin C 하면 되겠죠. 오렌지는 비타민 C가 rich in 하다. 네, 부족하는 poor고요. 모자라는 poor. 그 다음에 safe, 안전한 이라는 형용사고요. 반대말은 dangerous고 그 다음에 safety 하면 명사로서 안전 이란 뜻이고요.
다음에 dangerous의 명사형은 다들 알다시피 danger죠. 그렇습니까? danger하고 safety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고. 오케이. 그다음에 Scottish. Scottish가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에 해당되는 스카티시는 스코틀랜드죠. 그렇습니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어디 나라 근처에 있어요? 스위스 근처에 있다. 영국 근처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부 다 영국 근처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동사. 그래서 observe, 흡수하다죠. observe. observe 흡수하다. 그러면 같은 말은 그렇죠. soak up 있죠. soak up. soakup. 학교에서 강조해서 수업했는 모양이네요. soak up, observe. 됐습니까? absorb water. soak up water. 물을 흡수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consider 뭐 고려하다. 또는 뭐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는 누구처럼? doing만 좋아하죠. consider doing 뭐뭐 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다. consider doing. 됐습니까? consider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 다음에 contain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have죠. 그러니까 합류하다, 가지고 있다. contain. 그 다음에 contain에다가 er 붙이면 뭐예요? 컨테이너의 뜻은 통, 용기란 뜻이죠. 됐습니까? 난 용기가 필요해 할 때 그 용기 말고요. 알겠습니까? 뭔가 담는 통을 컨테이너라 그러죠. 컨테인, 컨테이너와 관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러쉬, 으스러뜨리는 거고요. 크래쉬는 뭐예요? 크래쉬. 충돌하다죠, 이건. 충돌하다, 쿵, 뭐 이런 거. 크러쉬는 으깨는 거고요. 크래쉬는 충돌하는 거고요. 그러면 토마토가 크러쉬를 하는 거야? 크러쉬를 당하는 거야? 크러쉬를 당하는 거. 그러면 크러싱 토마토즈야? 크러쉬드 토마토즈야? 크러쉬드 토마토즈. 마찬가지 크러쉬도 토마토 파트에 나오죠. 크러쉬드 토마토즈가 쫓아내죠. 됐습니까? 오케이. 멀리 쫓다 좀 이따 나오겠죠. 그쵸? 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efeat.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defeat 물리치다. 그니까 오케이. 뭐 we defeated Japa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본을 물리쳤다, 패배시키다. 됐습니까? defeat. 그 다음에 discover 발견하다. 우리가 명사형은 discovery 뭐 find 하고 비슷한 뜻이죠. find discover. 그 다음에 expect 나오네요. A가 뭐뭐 하길 기대하다가 뭐라고요? expect A to do. expect A to do. A가 뭐뭐, want A to do처럼 5형식을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hide, 숨기다도 되고 숨다도 됩니다. 3단면식이 뭐라고요? hide, hidden. hide, hidden, hid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prove, 향상시키다. improve는 어디에 나오죠? carrot에 나오죠? 네. 그쵸? 그쵸? 페이크 뉴스 내용이 그쵸? 캐럿츠가 뭐 했다? 임프루브도 했었다. 나이트 비전 오브 더 파일럿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향상시키다. 임프루브의 영영풀이는 make something better죠. make something better.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거. 슬슬 또 졸립니다. 그쵸? 아, 인프루브의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인프루브 먼트겠죠. MENT. 그러니까 E 빼고 MENT 붙이면 되겠죠. 인프루브 먼트. 그러니까 아, E 붙여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인프루브 먼트. 오케이. 뭔가 더 make something better. 뭔가 더 좋게 만드는 거고요. 혹시 더운가요? 네. 조금 켤까요?
그 다음에 prove는 증명하는 겁니다. prove는 대절을 좋아합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와서 누가 뭐뭐라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esearchers가 뭐 했다? proved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명사형은 proof입니다. proof 증거. 그러면 proof of life 한번 볼까요? proof of life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proof of life 살아있다는 증거. 네, publish 캐럿에 또 나오죠.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sh 뭐, public이 뭐예요? public 공공의 됐습니까? 아이고 L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공공과 퍼블리시 하면 퍼블릭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 그럼 퍼블리시의 명사형은 뭘까요? 퍼블리시먼트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출판업자, 인쇄자, 퍼블리셔 하면 되겠죠. ER 붙여서 퍼블리셔. 발매하는 사람, 뭔가 발표하는 사람, 퍼블리셔. 그 다음에 solve, 해결하다 하고요. solution, solution은 뭐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용액이란 뜻으로도 만나볼 거야. 됐습니까? 용액은 뭐와 뭐로 나뉘어요? 일단 용액은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혼합물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게 솔루션이죠. 네. 그러면 뭐와 뭐로 나눠요? 용액은 용매와 용질. 용매와 용질로 나뉘죠. 그렇습니까? 네.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용매는 물. 물이고 용질이 소금이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 1리터 하고 소금 500리터를 합치면 1.5리터가 될 수가 없죠. 그쵸? 하지만 물 500g과 소금 300g을 다 녹이면 몇 g이 돼? 당연히 800g이 돼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500g 더하기 300g이 800g 된다는 게 뭐죠 이거?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죠. 근데 왜 1리터하고 500리터를 합쳤는데 왜 1.5리터가 안 나오는 거지? 이거는 무슨 단위야? 부피 단위죠. 부피 단위. 네. 그쵸? 그럼 얘들 둘이 섞었을 때는 뭔 일이 일어나? 소금 500리터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겠죠. 알갱이 사이에.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알갱이 사이에 물이 들어갈 테니까 부피 보존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solve solution 봤고요. 그 다음 접속사 although 또 나오네요. although 하면 뭐 같은 말이 뭐 though라든지 뭐 even though라든지 그 다음에 even if는 비슷하다 그랬죠. 그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뭐 이거 하면 뭐 또 선생님 따라서 뭐 설명하는 거 뭐 있지 않나요? 그렇죠. despite of 라든지 despite 라든지 in spite of 라든지. 그럼 뭐 얘들이 뭐 어떤 점에서 비교됩니까? although랑 그렇죠. 얘들 although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랑 동사가 나오지만 despite나 in spite of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만 온다. 다 지나간 문법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해. 그렇죠? 그러면 it was rain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although it was raining이겠지만 heavy rain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despite the heavy ra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but 하고도 비교하죠. 그쵸? but
버트하고 쓰임새가 비슷하죠. 하지만 놓는 위치는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until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주어, 동사도 올 수 있고 것도 올 수 있죠. until은 접속사와 전치사. until midnight 한번 뭔 뜻이에요? until midnight 자정까지. 그땐 전치사로 쓰인 거죠. 네. until you come 하면 네가 언제까지? until you will come until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된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렇죠. until이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무슨 시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시간의 부사를 만들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거들 만나보겠습니다. phrases. be afraid of. 뭐 같은 표현은 be scared of 하고 아마 본문에 한 번은 be afraid of, be scared of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잘한다 할 줄 알죠. be good at. 뭐 그런 거 이제 헷갈릴 라인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be scared of 나오네요. 됐습니까? 아까 또 be afraid of 같고 비밀을 지키다 keep a secret. 뭐 여기다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it을 넣으면 keep it a secret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keep it a secret. can you keep it a secret? 너 그거 비밀로 해줄 수 있어? can you keep it a secret? 그 다음에 lose weight 살 빠지는 거고요. gain weight 살 찌는 거고요. 오케이. weight 나온 김에 weigh도 한번 볼까요? weigh의 뜻은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한 뜻이죠. weigh weight 뭐 내 몸무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5kg다 그러면 I weigh 45k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니까 오케이. 그래서 weigh라는 단어의 영역풀이는 have a certain weight겠죠. have a certain weight 특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네. so far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so far가 지금까지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until now 하고 같은 뜻이겠죠. 네. 그 다음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자꾸 그림 그려보면 자꾸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쵸. 그래서 무슨 시제랑 쓸 수 있겠다. 그쵸. 완료 시제들과 함께 쓰일 수 있겠죠. 뭐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ck up, observe 밑에 나오고 앞에서 했고요. suck up 빨아들이다. 뭐 up 하면 이게 completely 라는 의미입니다. completely가 그나저나 뭔 뜻이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라는 뜻이죠. 완전히 빨아들이다. completely. clean up, dress up 이런 것들. 쫙 차려 있는 거 dress up. 완전 치우는 거 clean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ll A the truth겠죠. 뭐 tell A, B의 구조입니다. 사형식. A에게 B를 말하는데 그게 truth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ese days. 요즘이니까 뭐 이거 세트 쭉 얘기하면 되겠네. 세트 세트.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요즘이란 뜻이죠. these days, lately, recently. 아까는 이제 so far 같은 경우에는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인다 했고요.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는 얘는 보통 어떤 시제랑 같이 쓰일까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퀴즈랑 같이 쓰이겠죠.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어. 됐습니까? 요즘 비트코인 값이 내리고 있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temporary fact라 했습니다. temporary fact. temporary가 그럼 무슨 뜻이지? 임시적인, 일시적인. 됐습니까? 일시적 경향성을 얘기할 때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하고 진행형 시제랑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꾼다 하고요. 그럼 같은 표현은 change A into B겠죠.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꾼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A가 재료죠. 네. B가 결과물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수동태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텐데 요거의 수동태 버전. 그럼 A가 바뀌어진다. A is changed, turned B로 into B. B turned into 하면 A가 B로 바뀐다,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졸리기만 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려운 걸로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월 단어 파트, 어휘 파트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일단 최소 이름들 나오고요. 일단 본문에 나오는 걸로서는 스피너치, 토마토, 캐럿 이 있네요. 스피너치, 토마토, 캐럿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들입니다. 스피니치즈 뭐 얘는 ES 붙이겠죠. ES 붙이고요. 뭐 S 붙이고요. 뭐 포테이토 같은 경우에도 ES 붙이죠. 포테이토즈, 어니언즈, 캐비지즈, 페퍼즈, 가릭스, 레터시즈. 아, 레터스는 참 셀 수 없는 명사네요. 레터스는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에그플랜트. 뭐 가지 생긴 게 달걀같이 생겼다고 해서 에그플랜트인가봐요. 동의하십니까? 규현이가 어디 가지가 계란같이 달걀처럼 생겼어요? 동의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에그플랜트. 요 중에 몰랐던 채소가 있으면 알아두시고, 페퍼, 고추, 뭐 레터스, 상추고요. 뭐 그 캐비지, 양배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 만들기네요. 예, 쑥과 마늘을 뿌립니다. 리서치에다가 쑥과 마늘을 뿌리면 리서처가 되고, 파이트는 파이터, 액트는 액터, 비지트는 비지터, 사이언스는 카툰은 카투니스. 그래서 여기에 ER 붙이느냐, OR 붙이느냐, IST 붙이느냐 됐습니까? 플레이, 플레이어, 그쵸? 피아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닥, 닥터, 장난쳐봤고요. 됐습니까? 닥, 닥터, 아닌가? 그건 OR 붙여서 사람 만든 거 아니고 원래 OR 붙어있는 명사인 거고요. 그래서 ER인지 OR인지 나중에 단어 시험일 때 뭐 비지터 하는데 거기다가 뭐 ER 쓰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명확하게 잘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잘 구분되려면 열심히 뭐 해봐야 돼? 말해봐야 돼요. 써봐야 되죠, 얘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됐습니까? 내가 비지터를 이렇게 쓰고 나서 아,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드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직접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뭐 물론 뭐 피아노, 피아니스트 이런 단계로 가는 거는 그건 입이 할 일이죠. 됐습니까? 입이 할 일도 있고 손이 할 일도 있고 눈이 할 일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hrases. keep이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keep a secret. 뭐 비밀 지키다. 오케이. 그래서 it's not easy.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누구로선? 뭐 하는 거? 비밀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진주어. 아이들이 쉽지 않은 거야? 비밀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비밀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이건 방금 왜 해본 거야? 오브 칠드런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증명한 거죠. 그렇죠? 풀 칠드런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어요? 의미상의 주어 는 포 플러스 목적격이나 오브 플러스 목적격인데 어떨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냐? It is kind of you to say so. 그렇죠? It is kind. 어떻다? 친절하다. Of you. 누가? 네가. To say so 하는 것은. 됐습니까? 저 for 쓸지 of 쓸지 구분하셔야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keep a diary. 뭐 write a diary 하고 갔고요. 일기 쓰다. keep a diary. I decided to keep a diary every day.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일기 쓰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일기 썼겠어? 3일 썼겠죠. 그쵸? 됐습니까? 뭐 또 우리가 결심은 며칠만 가야 돼. 3일만 가야죠. 그 이상 가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3일 뒤에 또 결심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네. Okay. I decided.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Okay. 그 다음에 뭐 다이어리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 Daily. Daily. 그렇죠. 이거는 everyday의 뜻이죠. 매일의. 그 다음에 diary는 뭐죠? diary? diary. 유제품이라 뜻이죠. 유제품이 뭐지? 우유로 만든 거죠. 그렇죠? diary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나요? 치즈가 있고 버터가 있고 요거트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스펠링 헷갈리지 마세요. 다이어리, 대열이, 데일리 다이어리 대어리 대어리, 다이어리.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one's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넌 약속 지켜야 돼.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to me. 나한테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돼. 오케이.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안부 묻고 답하기. 그동안 중1이었으면 중1 일과에 뭐 나와요? How are you? 그렇죠. How are you? 와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야 중1 1학기 대아파트에 How are you? 하고 그 다음에 중2 1학기 대아파트에 조금 한참 지나고 나서 만났으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 뭐 배웠어요? How have you been? 배웠죠? 그렇죠? How have you been? 그렇죠? How are you?는 무슨 시제 안부 묻기? How have you been은? 그렇죠. 어떨 때 현재 완료로 안부를 묻겠어? 방학 끝나고 나서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안부가 아니고 상대방 표정이 어떨 때? 안 좋을 때. 이럴 때 안부 묻기입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이럴 때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뭐 잘못된 거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썸 보고 또 시비 걸겠죠. 물음표인데 왜 썸이냐? 그렇죠. 상대방 표정이 어떻다 그랬어? 이렇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을 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Yes. There is something wrong.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묻는 문장인데 왜 썸이냐 물으신다면 상대방 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yes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is anything wrong? 저 진짜 뭐 일이 잘 돼가는지 궁금하면 그럴 때는 is anything wrong? 이런 식으로 묻겠죠. 하지만 상대방 표정이 이러니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묻는 겁니다. 네. 자, 그 외에도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 더가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더가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problem하고 matter는 지금 품사가 뭐로 쓰온 거야? 명사죠. 그렇죠. 근데 wrong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what's the wrong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머리가 아프면 뭐 I have a headache. 그렇죠. 여기 아프면 I have a sore throat. 여기가 아프면 여기 아프면 stomachache. I have a toothache. 그렇죠. I have COVID-19 하면 얼른 피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Is something wrong? I have a bad fever. 됐습니다. 여기에 bad의 뜻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severe죠. I have a severe fever. 나쁜이 아니고 심한이라는 뜻입니다. I have bad fever. 요즘 같은 시국에 I have a bad fever. 심한 열이죠, 열. 됐습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열심하다. 여기서 뭐 어플에다가 검진 세 가지. 열이 나십니까? 아니요. 목이 아프십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너는 약을 먹어야만 하겠다. you should 해서 상대방에게 뭐 하기? 충고하는 거죠. 됐습니까? 충고하는 거니까 뭐 맞네!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치? 너 왜 약 안 먹니? 약 좀 먹지 그래.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그렇죠? 약 좀 물어! Take some medicine. 그렇죠? 약 먹는 것 어때? Some medicine. 됐습니까? What about taking some medicine? 다 했던 거죠? 네. 됐습니까? 지나간 거네요. 상대방에게 충고하기는. 그렇지, 초이야. Hey, 초이, is something wrong? Yes, you are the problem. 됐습니까? 이 수업이 너무 졸리잖아. 알겠습니다. 이제 초이한테 물어볼게. 됐습니까? 초이 눈빛 봐라, 저거 봐라. 때리겠다. 오케이. 자, 그 외에도 뭐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뭐 이런 것도 있고요. Did something happen? Did anything go wrong? 뭐 이것도 하지 뭐. What happened to you? 요렇게 지금 묶어놓고 나머지 두 개는 빼놨죠. 그렇죠. 묶여있는 애들은 다 표정이 어떤 애들한테 하는 말 이런 애들한테. 그니까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됐습니까?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너한테 뭐 문제 있냐? Did something happen? 뭔 일 생겼어? 됐습니까? Happen 뭐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됐습니까? Something 사물이죠, 사물. 네. Something이 happen 하는 거야, happen 당하는 거야. happen 하는 거. happen 하는 거죠. 그래서 was something happened 하면 절대로 안 돼. 네. 됐습니까? 얘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자동사는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동사는 뭘 가질 수가 없어. 아니죠. 명사가 필요, 명사 목적이 필요하면 저체사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는 뭘 가질 수가 없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단 말은 수동태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자, 자동사란 말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고 자동사는 자, 뭐 이건 뭔 소리야, 선생님. 일단 의미로 접근하면 happen 뭐 하다? 발생시키다야, 발생하다야. 발생하다. 발생하다죠. 발생시키다라는 뜻의 단어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코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코즈는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타동사.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그런 대화체에서 was something caused? 이런 거는 안 쓰지만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묻는다면 was something caused 입니다. 그럼 뭐 대화에서는 안 쓰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cause를 쓴 버전은 was something caused 야 was something caused 하지만 was something happened 하면 안 돼. Did something happen? 뭔 일이 생겼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 wrong. 뭐 하다겠어? 잘못되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id anything go wrong?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틀림없이 잘못됐을 것 같다 하면 did anything 말고 did something go wrong? 이러겠죠.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입니다.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 발생했었니 너에게? 됐습니까? What was happened? 여기다가 이제 was 딱 넣어놓으면 뭐 맞을 것만 같아. 절대로 안 돼. What happened to you지? What was happened to you? 이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중3쯤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많죠? 됐습니까? 잘못되다? Go wrong.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지? What was happened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언 구하기. 조언 구하기. 됐습니까? 아까 전에 저기 대화에서 뭐 마지막에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했죠? 그렇죠? 조언을 구했으니까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죠.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은 조언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다가 how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How should I do?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만 하니? 하면서 해석 잘합니다. 그쵸? 근데 조언을 구할 땐 절대로 how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What should I do야? 내가 뭘 해야 된 거라고 넌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What should I do? 하고 뭐하고 딱 넣으면 좋겠다? Do you think? 하고 한번 합쳐볼까? 그쵸? 그러면 어떤 말을 만들라는 얘기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말은 뭐였더라?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요거 둘이 합치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는 직접 의문문이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Do you know what I should do를 해도 되겠죠. 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충고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Do you think가 아니고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at I should do였겠죠. Do you know가 주절의 동사일 땐 TBGSI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think를 보면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충고할 때는 I think that 어쩌고 I think that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이거 뭐 만드는 뜻이야? 겁 만드는 뜻이면 That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여기 반드시 what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쓸 거니까 질문도 how가 아니고 what 명사를 물어야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지 how should I do가 아닙니다. 그래서 what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what이랑 연결된다. What should I do? how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I think you should 할 수도 있고 you should 할 수도 있겠고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있죠.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how about taking some medicine 이것만 나와있지만 how about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렇습니까? how about taking some medicine how about 뒤에는 동명사 I lost my smartphone.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Why don't you try calling your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try는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그렇죠. 노력하다야? 시도해보다야? 그렇죠. 얘 딸린 식구가 누구였더라? 리멤버랑 forget이죠. 둘 다 목적으로 to do와 doing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다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고, forget to do는 앞으로 할 일을 잊는 거고,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잊는 거라 했습니다. try의 뜻은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try doing 하고 있으니까 시험 삼아 해보다. Why don't you try calling your phone? 한번 시험삼아 네 폰에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I think you try calling your phone. 뭐 이런 거 쓰면 하면 되겠죠. How about trying calling your phone이죠. How about trying calling your phone? ing 두 번 연달아 들어갑니다. 네. How about trying calling your phone? 됐습니까? 자, 다른 표현 더하기. 자,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뭐 what's만 house만 안 된다더니 왜 how예요? 이거 길 물어보는 거니까 방법 묻고 있잖아. 됐습니까? 지하철역까지 가는 뭘 묻고 있어? 방법 물으니까 how can I get to? 됐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나요? How can I get to? How can I go to는 잘 안 써요. 길 물어볼 때는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dvice. 나한테 충고 좀 해줘.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Advise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Advise는 뭐예요? 충고하다죠? 뭐 advise를 써서 비슷한 표현하고 싶으면 please advise me someth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Please advise me something. Please give me advice. Advice. 그 다음에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붙였고요.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can do to help her? 그러니까 이거하고 do you think하고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Do you think I can do to help her?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can do? What이 앞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Do you think는 그대로 주절이니까 의문문의 어순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Can I do가 뭐로 바뀐다? I can do. 그 다음에 To help her는 뭐 그대로 To 부정사의 부사형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think I can do? 됐습니까? Can do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됐습니까? 네. 뭐라고 넌 생각하니? 내가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suggest? Suggest 뭐하다? 제안하다. 오케이. 그러면 What do you 알로 시작하는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suggest? 무엇을 추천하니? 무엇을 제안하니? R-E-C-O-M-M-A-N-D What do you suggest? What do you recommend?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 될까? To save water 하기 위하여. 뭐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같은 거네요. 이거 그냥 뭐 can과 should만 다를 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What should I do? What can I do? 네. 그 다음 What 무엇을 would you advise A to do죠? 됐습니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는 advise A to do입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근데 what을 넣어서 what would you advise? 무엇을 충고하겠니? What will you advise? What c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뭐 하라고 충고하겠니? 됐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충고하겠다. I would advise whom? advise you 약 좀 먹으라는 것 to take some medicine. advise A to do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advise me to do? I would advise you to take some medicine.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What do you advise me to do? I would advise you to take some medicine. 난 너에게 충고할 거야. To take some medicine 하라.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해 주시면 되겠고요. 숙제.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 92쪽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92쪽 나왔으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한 명씩 시켜야지. 졸리니까 그치? 졸리니까 그치? 졸릴 때는 안 졸립니까? 근데 왜 그래요? 아닌데 3과 아! 중2네. 땡큐. 그쵸. 웬일이야. 웬 옛날에 조용히 있더니 그냥 오. 아, 평 오케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에 표정이 어떨 때, 좋지 않을 때, 안무 묻는 거 배웠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웃자 쓸까? 배웠죠? 웃자면 좋겠니? 충고 요청하는 거. 됐습니까? 자, 보이와 거리 대화입니다. 거래 이름이 보미인 모양이죠. 어떤 남자애가 보미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보미, do you have some medic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 이런 얘기 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리 어떤 남자의 보미가 남자애 보고 뭐라 그래요? Why is something wrong? 하면 되겠죠. 'Is something wrong with you?'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배틀 하면 되겠죠. 'Is something wrong?' 좋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한다면 I think I too much, I ate too much 라는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겠다? I have a stomach ache. 그렇죠. I have a stomach ache. Stomach ache. 아이고. I ate too much for lunch. 보미, do you have some medicine? Why? Is something wrong? I have a stomach ache. I think I ate too much for lunch.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미가 뭐라 그래요? Why don't you go for a walk? 약은 무슨 약? 됐습니까? Why don't you go for a walk?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또 배틀 붙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ill give it a try. 됐습니까? I will give it a try. 그 다음에 요 표현을 I'll 한 다음에 T로 시작하는 뭐 해도 되겠죠. 뭐 해도 I'll give it a try의 뜻이 뭐야?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 말이죠. Give it a try는 그것을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죠. I'll give it a try, 내가 한번 해볼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뚝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어떤 남자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와요. 그냥 배 아픈 아이.
됐습니까? 처묵처묵 하다가 배 아픈 아이가 봄이 오고 Do you have some medicine? 약 좀 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썸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어요? Yes라는 대답을 간절하게 기대하는데 알고 봤더니 봄이는 약이 없는 모양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yes라는 대답을 expect.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any를 쓰는 것도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Do you have any medicine? 약 있냐? 됐습니까? medicine 셀 수 없어요. 없죠. 그러면 some books money 중에서 지금 어떤 형태의 문법인 거야? some money랑 같은 문법이죠. 셀 수 없는 명사.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any도 똑같고 문법적으로. Do you have any medicine? 약 있니? 왜? Why do you ask? 왜 물어봐? 이 말이죠. Why do you ask?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됐니?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게 많았죠. 네. 뭐 하나씩 해볼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렇죠, 또. What's the problem with you? 또. So, 입이 무거운 편이시군요. 또!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안 졸린다며! 어?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to you?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겼니? 뭔 일이 생겼니? Something이 생겼니? Was something happened? 라 했지? 그치? Did something happen? 해야 된다 했죠? Did something happen? 맞습니까? 오케이. 또는 뭐 what's up도 있긴 한데 what's up은 그냥 뭐 그냥 뭔 일이야?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고. 됐습니까? what's up? 뭔 일이야? 오케이.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a stomach ache. 배가 아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because란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얘 빼고. because I ate too much for lunch. I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oo much for lunch. 내가 복통이 있어. 무슨 시제에 복통이 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언제 ate too much 했다? 그렇죠. 지금 점심 먹고 나서겠죠. afternoon. 최소 afternoon 때 하는 대화입니다. 점심 식후에 하는 대화. 그 다음에 I think 다음엔 당연히 겉만드는 that 생략이 됐고요. I think that I ate too much. think 시제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ate 시제는 과거. 현재 주절이 현재 시제일 때는 뭐 필요한 시제 대과거 빼곤 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먹었다고. Too much food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I think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죠. I think that I ate too much.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먹었다는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go for a walk?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기? 제안하기, 충고하기.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표현 뭐가 있죠? How about going for a walk? 그렇죠. 또 있고 또. 아, 그 조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치? How about going for a walk? 얘가 뺏어갔대. 또. 너는 산책하러 가야만 한다? You should go for a walk. 그렇죠? 맞습니까? 네. 왜? 그 다음, 난 너에게 충고한다. 산책하러 가라는 것을. advise A to do 써야 되는데요. I would advise you to go for a walk. 맞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go for a walk 라는 명령문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go for a walk 명.
I advise you to go for a walk. Advise A to do.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I advise you to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You should go for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 Why do you go for a walk?는 안 되죠. Why do you go for a walk?는 산책하러 가는 이유를 묻는 거니까. 완전히 why don't you? 그렇습니까? 충고하고 싶다. Why 쓰고 싶다. Why do you 가 아니고 why don't you? 됐습니까? Okay, I will give it a try. It은 뭐 대신 왔고 go for a walk 대신 왔죠. 근데 go for a walk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요. 동사기 때문에 내용상 산책하러 가는 것 이란 뜻이고 give it a try 그것을 한번 해보다란 뜻이고 그러면 같은 표현 I'll try going for a walk 그렇죠. 그래서 try 뒤에 둘 다 올 수 있는데 동명사 형태를 한 이유가 시험 삼아 해보겠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I try going for a walk 한번 배꺼지는지 괜찮은지 나의 복통을 낫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 삼아 해볼게 I try going for a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졸린 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봄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 아픈 남자아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Do you have some medicine? 1. Bomi, do you have some medicine? 됐습니까? 묻는 문장인데 some 쓴 이유가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랬더니 Why is something wrong? Why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봤더니 Okay, I have a stomachache. I think that I ate too much for lunch. Okay. 그래서 의견 말하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아니네. 그랬더니 Why don't you go for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었더라? How about going for a walk? 네가 했는 거 얘가 해버렸다. 또 뭐가 가능하다? I advise you to go for a walk. 그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지? Go for a walk. 아주 간단하게 하셨네요. You should go for a walk. 이런 게 가능하겠죠. Okay. 그랬더니? Okay, I'll give it a try. 그래서 it은 우리말로 풀면 산책하러 가는 곳이라 했고, 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I'll try going for a walk. 시험 삼아 한번 산책 가볼게. 배가 괜찮아지는지 알아보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셨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뭔가 표정이 안 좋은 애가 누구 표정이 이런 표정인지 됐습니까?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와 거울이 대화합니다. 일단 보이가 뭐라 그래요?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so good. 뭐 얘 대신에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 것 같아요? I have a sore throat. 라고 했겠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뭐 devil's throat. 뭐 이런 거죠. Devil's throat. Devil's throat. 뭘까요? Devil's throat. Devils 악마의 목구멍 뭐 지명이겠죠? 그렇죠? 지명 중에 뭐 Devil's Throat 뭐 이런 게 있겠죠 I have a sore throat I think it's because of the fine this dust these days 무슨가? Fine dust I have a sore throat I think it'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여기서 좀 이따가 형광펜 어디로 칠할지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네. 됐습니까? 또 선생님, 아우, 지겨 죽겠는데 또 여기 표시하고 저기 표시하고 저기 표시하고 또 물어보고 뭐 한 명씩 시키고 하겠네, 뭐.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고? 애들 이름은 계속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오네요. 남자애가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Okay, they soak better air up. 오, 가능하네요. Better air up and produce fresh air.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They soak better air up and produce fresh air. 그랬더니 거리 Lily, few plants right now. But I get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됐습니까? 오케이. 저 노래 잘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Is something wrong? 뭐 이거 좀 이따가 배틀 또 한번 오랜만에 해보면 되겠죠. 너무 오래간만이 되겠죠.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well. 오케이. 그래서 good 대신에 뭘 써상관없고 you don't look well 해도 되고 이때 well의 뜻은 healthy의 뜻이죠. 아이고 H 빠뜨렸네. 오케이. 지금 이제 you don't look so good은 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대화에 보니까 뭐 건강해 보이지 목을 목 뭐 의상 찡그리고 목을 부여잡고 있는 뭐 이런 표현 모습일 수가 있겠죠. you don't look so well. you don't look so healthy. 건강해 보이지 You don't look so healthy. I have a sore throat. I think it'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Okay. 일단 증상 중에서 sore throat, 목이 아픈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fine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They soak up, they soak up bad air up. They soak up bad air. They soak bad air up and produce fresh air. 오케이. 그래서 produce가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인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그렇다. 그래서 end하고 produce 사이에는 데이가 생각됐고 이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Some plants 대신 왔죠. 됐습니까? Some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죠. Put some plants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Okay,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그래서 get은 지금 대용상 뭐 by의 의미로 by로 바꿔 쓸 수는 없는데 by로 뭐 비슷한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뭐 구해오겠다 이 말이죠. I get a few plants. 오케이. 그래서 a few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some이겠죠. I get some plants. a few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a few books. a little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right away 뜻은 즉시이고요. 지금 대화하는 중 즉시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right now죠. 지금 right away가 항상 right now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용상 지금 당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right away가 과거 시제 이렇게 써 있을 때는 right now로 바꿔 쓸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현재 지금 당장이니까 right now, right away, right now고 또 같은 말은 또 뭐가 있지? At 그렇죠, at once죠. I'll get a few plants at once, 즉시. Without hesitation, immediately.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1 곧 되니까. immediately, 즉시. I get a few plants immediately. immediately. 됐습니까? Instantly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됐습니까? 쭉쭉쭉쭉.
자, 그래서 is something wrong은 또 뭐가 있죠? is something wrong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을려?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Z고.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What's wrong? 했는데? 안 했구나. 어, 얘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했구나. What's wrong? 어, 또 돌아왔다. Something을 넣어서. 뭔 일 생겼니? 디드 썸띵 해픈드야 오케이, 디드가 나왔으면 동사 번역 디드 유 웬트야 디드 유 고우야 하듯이 디드 썸띵 해픈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You don't look so healthy. 건강해 보이지 않아. You don't look so well.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나는 목이 아프고 I think 뭐 되실 거고요. 뭐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Your sore throat 대신 왔죠. I think your sore throat i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그래서 이는 너의 인후통이니까 Your sore, the sore throat. Your sore throat. I think your sore throat i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너의 인후통은 요즘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됐습니까? I think 현재 시제, it 현재 시제. 됐습니까? 현재 그것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fine dust 때문이라고 현재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because of가 꼭 와야 되는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됐습니까? 주어 동사 있는 절이 아니고 구죠. 구. 전치사 구.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자리에 because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ecause를 굳이 쓰고 싶다면 because fine dust, the fine dust is happening these days. 이런 건 가능하겠죠. fine dust is happening. 뭔 뜻이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because냐 because of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해줬을 텐데 지금쯤이면 due to the fine dust.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했을 건데 학교에서 owing to. I think it's owing to the fine dust. It's due to the fine dust.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됐습니까? Fine은 여기선 무슨 뜻이다? 좋은이 아니고 How are you? I'm fine 할 때 그 fine이 아니고 fine 어떤? 미세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샤프 심사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 미세한 심 이 뜻이야. 미세한 심. 미세한 촉. 됐습니까? Fine lead. 미세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days의 뜻이 요즘에고 뭐 R로 시작하는 recently 뭐 근데 더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했으니까 nowadays lately.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다고 말하고 딸겠고요. 됐습니까? I think your sore throat i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Okay,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하기 충고하는 거죠. You should put. Why don't you put? 하고 물음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putting? 됐습니까? 물음표 하고요. I advise you to put. 됐습니까? I advise you to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충고하기였습니다. 명령문으로 충고했고요. 뭐 some 대신에 a few 가능하겠고요. Put a few plants in your room. A little은 안 된다는 거. Some books, some money, a few books. 지금 plants라는 셀 수 있는 명사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day는 plant 대신 왔고요. plant soak up bad air. 식물들이 뭐한다? 나쁜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번에 bad는 severe로 바꿨을 수 없죠. 그렇습니까? 얘는 심한이란 뜻이 아니고 나쁜이란 뜻이니까 좋지 않은. 반대말은 good.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내용상 fresh. 됐습니까? bad하고 fresh가 반대말처럼 쓰였죠. And they produce, plant produce, produce 뭐하다? 제공하다, 제공하다, 제공하다 이거 만들다라는 뜻. 제공하다는 provide고요. produce 만들다, 제작하다. 그럼 결국은 make의 뜻이죠. make fresh air, produc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낸다. 제공한다, 아니 제작한다. 제작은 좀 이상하지만 만들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ally I get a view some plants right away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oak up 무슨 동사니까? 이어 동사니까 soak up bad air 되겠죠? 됐습니까? soak it up, soak up it 중에 되는 건 soak it up 밖에 안 되죠.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되고 지금처럼 대명사가 아닐 때는 두 자리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bad하고 fresh하고 그 다음에 이제 flash라는 단어가 있어. flash 헷갈리기 쉬운 단어 잠깐 말씀드리면요 flash 그니까 자 위에 있는 flash는 여러분들 폰에도 있죠? 네 그렇죠. flash 번쩍하는 거 됐습니까? 번쩍이는 빛이란 뜻이죠. flash 번쩍거리다 이랬듯 프레쉬 켜라 할 때 그 프레쉬 플래쉬 그 다음에 이 플래쉬는 발음 비슷한데 얘는 뭐냐 무슨 뜻이냐 얘는 뭐라 그럴까 플래쉬 앤 본 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플래쉬 앤 본 뼈와 살 됐습니까? 살점이란 뜻이야 이건 플래쉬는 살점 플래쉬 앤 본 뼈와 살 fresh air지, flash air, 살 공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Okay, really, I get bring a few plants right away, immediately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넓게 안 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내용 봐. 지금 이제 표정이 안 좋은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거리의 문제는 뭐야? sore throat인데 남자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뭐 때문이고 그렇죠 fine dust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애가 해준 충고는 뭐 해라 식물을 방에다 좀 갖다 놔라 그렇죠 왜 they because they soak up bad air up and produce fresh air 됐습니까? 공기를 정화시켜 줄 테니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전자랜드에 일하는 사람이면 뭐라 그랬을까 put this air purifier in your room 이랬겠죠 그쵸? air purifier 뭐였어요? 공기청정기겠죠 됐습니까? it soaks up bad air and produces fresh air 됐습니까? 뭐 필터는 뭐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필터 가격은 7만원입니다 헉 됐습니까? really I get oh really I get this air purifier right away 지금 당장 사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 요새 공기청정기 얼마씩 합니까? 한 50만원씩 하는 것 같던데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식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위에 것도 잠깐 보면 지금 보이하고 걸 중에서 표정이 안 좋은 애는 보이죠 그렇죠? Do you have some medicine이라고 왜 얘기했어요? 그렇죠? 남자애가 됐습니까? 그래서 봄이는 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남자애가 겪고 있는 골치 아픈 일은 뭐고? 스타맥 에이크고 원인은 뭘 것 같다? 그렇죠? I overate 했던 거죠 overeat 뭐하다? 됐습니까? 뭐 요것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overate겠죠. I overate for lunch.
됐습니까? 과식했다. 거기에 대한 보미의 처방은 뭐 해봐라? 그렇죠. 산책 좀 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남자애는 뭐 하러 간다? 산책하러 갈 거다. 한번 해볼게 라고 했으니까 산책하러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좋은 사람이 없네. 다 같이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두 번째, 뭐 is something wrong 이었나요?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so good. You don't look very well. You don't look very healthy. 건강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현재 시제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그럼 계속해서 현재 I think that's because of fine dust these days.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미세먼지 때문이란 표현 because of the fine dust. 그러니까 꼭 because of 써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these days고요. because of the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due to, owing to. because는 이 자리에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를 좀 바꿔놓으면 because the fine dust is happening these days.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충고할 건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선택한 충고 방법은 뭐, 무슨 문이었더라? 명령문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라? put 해라? what? plant? where? room에다가 됐습니까? because 너도 되고 빼도 되고 because they suck what? take in 썼네요. take bad air in. 오, take in 했네요. take bad air in. 수업과 패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d on 나오죠. 그 다음에 day 생략하죠. day 생략하니까 produce의 형태는 produce fresh air. 됐습니까? they take in. take in도 써주세요. 됐습니까? take in도 이어 동사입니다. take in bad air. take it in. they take bad air in and produce fresh air. 그랬더니 몰라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니? really? 내가 가져올 거다. I'll get what? some plants. 대신에 a few plants. 지금 당장 at once, right away, immediately. 됐습니까? I'll get a few plants right away.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전부 다 이런 표정 두 명 만나봤고요. 어휴, 애 이상하네. 이 정도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배꼽도 좀 배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리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목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목을 부여잡고 있는 손 목이 좀 길어. 됐습니까? 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나? 뭐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밖에는 뭐 점 땡땡땡땡 찍어놓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뭐 그리고 있어 지금. 점 땡땡땡땡 점 땡땡땡땡. 에이 목이 뭐야? fine dust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칸은 별거 없네? 오케이. 그래서 보이하고 거리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It's so hard to lose weight. 있겠죠. It's so hard to lose weight.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Well,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했더니 보이가 Would love it, but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어, 그게 내가 살 빼는데 도움을 줄까? 한 거죠 지금.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그랬더니 거리 Sure! When you walk your dog,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o. 너도 사실은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네가 산책시킬 때. 그때 보이가 Okay, I'll think about i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뭐 첫 번째 보이가 얘기하는 It's so hard to lose weigh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해서 어디다가 표시할 것 같아? 여기다 하겠지 뭐 당연히. 됐습니까? 뭐 여기다 할 거고.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빨리 얘기해. 됐습니까? 오케이. 설마 나처럼 쓰진 않겠지?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넌 생각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배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배틀. 배틀 붙는 건 뭐예요? 같은 표현, 다른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뭐 하기? 그렇죠. 충고 제안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다 알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My dog would love it, but would it help me lose weight?에는 뭐 일단 최소 몇 군데 보여. 최소 한 두세 군데 정도 보이죠? 네. 그쵸? 일단 어디? It. 그쵸? 그 다음 또 뭐? 뭐 이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다가 같이 칠하면 돼? 요렇게 연결하면 되죠? 네. 됐습니까?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네, sure. When you walk your dog,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o. 에서는 일단 뭐 여기에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왜 actually 아니고 왜 actually냐. exercise가 아니고 왜 exercising이냐. 왜 exercises는 왜 안 되냐. 됐습니까? Okay. I'll think about it. 여기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잊을까봐 미리 했는데 think about 대신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문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자세히 살펴보기 돋보기 들여다보기 It's so hard to lose weight에서 it은 가주어죠. 그러면 나로서는 이란 말 넣어볼까요? It's so hard 그렇죠. For me to lose weight. 내가 살 빼기 너무 힘들어. Hard 뭐 반대말 같은 말은 뭐 굳이 그렇죠. 반대말은 easy, simple. 됐습니까? 같은 말은 difficult, tough, challenging. 됐습니까? It's so difficult for me to lose weight. 살 빼는 것이 hard한 거야? I am hard야? 그렇죠. 난 딱딱하다가 아니고 살 빼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okay, 그러니까 for m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 조언 요청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할까 다른 표현? Please give me some advice. Please give me some advice 할 수 있겠고 또 뭐가 가능할까? What should I do?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까? 또 그것도 가능하네. How can I? 좋았어. How can I? 루즈웨이트. How can I lose weight? 무슨 뜻이야? 어떻게 내가 살을 뺄 수 있을까? How can I lose weight? 또 뭐가 가능할까? 뭐라고 웅얼웅얼거리노? 뭐라고? 아, what would you suggest? 무엇을 충고하겠니? What would you suggest? 됐습니까? 오우 좀 어려운 거 생각해냈는데 What would you suggest me to do? 이런 거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됐습니까? OK
He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거는 분명히 어순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Hey,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충고하겠니? What would you advise? 누구한테? Me한테 하라는 것?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그 다음에 how를 썼다 좋았어. 그러면 how can I lose weight? 어떻게 살 뺄 수 있을까? 됐습니까? 네. Hey,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그래서 매일매일 너의 개를 산책시키는 게 어떻겠니? 뭐 you should walk your dog. I think that you should walk your dog. 알죠? How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okay. 그 다음에 My dog would love it. 나의 개가 그걸 엄청 좋아할 거야. But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그게 내가 살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Walking my dog every day. 그렇죠. Walking 이 자리에 walking my dog every day. To walk my dog every day 됩니까? 네. 그렇죠. 이 친구 성격 좋죠. 그래서 walking도 되고 to walk도 되죠. 됐습니까? Walking my dog would love walking him, walking her every day. 됐습니까? 네. My dog이 만약에 뭐 수컷이라면 my dog would love walking him every day. 됐습니까? 그를 매일매일 산책시켜 주는 것을 엄청 좋아할 거야. 계속해서 똑같은 거 그를 매일매일 나의 개를 매일매일 산책시켜주는 거 walking my dog every day to walk my dog every day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나온 it은 가짜 주어인데 여기 나온 it은 다 인칭 대명사 주어 됐습니까? 개를 매일 산책시켜주는 것을 좋아할 테지만 그러나 개를 매일 산책시켜주는 것이 뭐 해줄까? 도움을 줄까? 누구에게? 미에게 그래서 help me lose도 되고 help me도 되는 이유는 help가 뭐기 때문에 무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Would it help me to lose weight? 됐습니까? Would you help me lose weight? Would it help me to lose weight?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Sure, 당근이지. When you walk your dog, when은 때죠 때. 됐습니까? 네가 개를 산책시킬 때. 세 가지 when 중에서 몇 번째 배운 when이다? 두 번째 배운 어땠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때, 할 때 You are actually exercising 너는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무슨 시 올짜리니까? 그래서 actual 오면 안 되겠고요 어찌 운동 중인? 실질적으로 운동 중인 actual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둘 중 뭐다? 현재문사 은중이죠 은중 너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산책시킬 때 너도 운동돼 맞습니다 개 한번 산책시키면 정말 힘들어요 아 이거 지 멋대로 뛰려가려고 그러네 맞습니까? 막 어우 진짜 막 온몸을 막 칭칭 휘감고 막 오케이 okay, I think about it 내가 한번 그걸 해볼까 말까 고민해볼게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슨 못 드시고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대신 왔습니다. To walk my dog every day.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치사 뒤니까. 됐습니까? 매일 나의 개를 산책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think about.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 consider. Consider는 누구처럼?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I consider walking my dog every day.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I consider walking my dog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결정적으로 충고해달라는 표현은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였고요. 여기서 충고해주는 건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죠. 됐습니까? 그럼 배틀 한번 붙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할 수 있는 건 아까 다 했는데 왜 저러냐 이런 표정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Advise를 쓰는 것도 했었나? What 무엇을 What 넌 충고하겠니? Would you advise 누구에게? Me에게 하라는 거 To do 했었던 기억이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가기 전에 참 내용파
그래서 고민이 있는 사람은 보이다, 거리다? 보이다. 보이다. It's so hard to lose weight. 됐습니까? 그래서 고민의 정체는 뭐하기? 살 빼기.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자애, 남자애가 여자애에게, 여자애가 남자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남자애가 요청, 여자애에게 뭐라고, 뭐라 하면서 요청한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다가 붙일 수 있는 말은 살 빼기 위하여 to lose weigh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해주는 충고는 뭐 해라? 야, 너 개 키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를 매일 뭐 하는 게 좋겠, 어떻겠니? 산책시키는 게 어떻겠니? 됐습니까? 이 말을 듣고, 됐습니까? 아, 산책이 뭐 되게 힘든 운동입니까? 안 힘든 운동입니까? 크게 힘들진 않죠, 산책 자체는. 그렇죠? 막 뭐 한 20분 땅, 20분 동안만 뛰거나 자전거 타는 거 아니라면. 그렇죠? 뭐 20분 걷는다고 살 빠지겠어? 이런 걸 이제 남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아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집 개는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걷는 게 나한테 살 빼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문법적 표현입니다. Help A do, help A to do. 그랬더니 여자애가 당연히 되고, 산책시킬 때는 네가 실질적으로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다? 운동하고 있는 거다. 됐습니까? 걔가 운동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운동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 해놓고 이제 집에 자전거 운동기계 사달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이게 뭐 운동 되겠어? 이러면서. 오케이. 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열심히 뭐 그 뭐야 뭐죠? 그 러닝머신 위에 아줌마가 러닝머신 하려고만 하면 거 위에 올라가갖고 막 뛰는 개들이 있던데 지들이 살 빼고 싶은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뭐 지금 마무리하기에 힘들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전번에 여러분들 시험 쳤던 거하고 시험 쳐야 될 거는 시험 끝나고 나서 할게요. 됐습니까? 뭐 돈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알잖아. 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